국내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GMC가 새롭게 탈바꿈한 신형 아카디아의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아카디아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과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특징이다. 합리적인 녹션 구성과 특유의 고급스러움까지 엄청난 스펙에 대박설이 솔솔나며 화제입니다. GM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 GMC는 프리미엄 픽업트럭 시에라를 들여와 큰 성공을 거두었었다. 아카디아는 쉐보레 트래버스와 파워트레인 및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며 미국 내 시작 가격은 $59,000, 한화 약 5,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상품성을 개선한 24년형 출시 소식까지 밝히며 국내 시장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GMC의 중대형 SUV이자 시에라의 후속 수입 모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차량인 아카디아의 가격이 공개된 것이다. 가격 대비 훌륭한 완성도와 퍼포먼스를 뽐내며 국내외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GMC 아카디아의 특징은 실내 공간의 확대이다. 아카디아 풀체인지는 이전 모델보다 길이 269mm, 휠베이스 213mm가 더 길어지면서 내부 공간이 확장됐다. 이를 통해 트렁크 용량이 80% 향상됐고 2열 레그룸 또한 26% 넓어졌다. 쉐보레 트래버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이지만 이번에는 더욱 높은 지상고와 비교도 안 되는 고급스러움으로 차별화를 둔 모델이 되었다. 외관은 GMC의 혁신적인 디자인 언어가 도입된 C 형태 주간 주행 등과 후면 램프로 더욱 돋보인다. 실내는 11인치 디지털 계기판, 15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 플로팅 센터 콘솔, 컬럼식 기어 레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등을 포함해 최신 기술과 고급 사양이 집약됐다. 구글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보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투톤 천공 가죽 시트 등 최신 기술과 고급 사양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와 2025년 풀체인지를 앞둔 현대 팰리세이드는 이제 어떡하나 등의 반응도 있지만 쉐보레 트래버스보다는 비싸다. 그럼에도 GMC 아카디아 풀체인지 모델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 우아한 디자인, 향상된 기능성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43,995, 한화 약 5,900만원에서 $57,695, 한화 약 7,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 최대 $6,600, 한화 약 88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쉐보레 트래버스와 비교하면 최대 $5,000로 한화 약 660만원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가격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90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대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형 아카디아의 등장이 국내 SUV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GMC는 고객이 더 많은 화물실과 다용성을 원했기 때문에 재설계된 어케이디어를 10.6인치 더 길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3열 크로스오버는 가족 친화적인 기능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인해 종종 현대시대의 미니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GMC 아카디아는 말 그대로 여러 측면에서 부족했었습니다. 1세대 아카디아는 쉐보레 트래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일한 118.9인치 휠베이스를 공유했지만 크로스오버는 2세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식으로 분기되었습니다. 트래버스는 계속 성장하여 120.9인치 휠베이스를 자랑했지만 두 번째 아카디아는 줄어들었고 휠 사이가 112.5인치에 불과했었습니다. GMC 관계자는 고객이 당시에는 더 작고 더 민첩한 것을 원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화물감과 다재다능함을 원하면서 그러한 감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주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탐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행의 가족과 모든 장비를 함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형 3열 크로스오버를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2세대 아카디아도 결코 작지 않았지만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은 길이가 10.6인치 더 길고 바퀴 사이가 8.4인치 더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치수 덕분에 크로스오버에는 성인 친화적인 3열이 포함된 수용 가능한 캐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 아카디아는 3열 뒤에는 거의 80% 더 많은 화물 공간이 있고 2열 뒤에는 거의 40% 더 많은 화물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이득이며 가족 여행을 가거나 자녀와 장비가 가득한 가방을 싣고 축구 연습에 데려가는 고객이라면 추가된 공간을 확실히 환영할 것입니다. 멋진 야외 활동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아카디아 AT1은 이전보다 더 많은 오프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진짜 스키드 플레이트와 빨간색 견인 후크가 있는 공간을 최대화하는 프런트 엔드 덕분에 확실히 그 부분이 보입니다. 크로스오버에는 유광 블랙 액센트와 마커 라이트가 포함된 확장된 펜더 플레어도 있습니다. AT1은 튼튼해 보일 뿐만 아니라 1인치 더 넓은 지상고와 두꺼운 전천후 타이어로 감싼 독점적인 18인치 휠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전통적인 사륜 구동 시스템처럼 작동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독점적인 트윈 클러치 사륜 구동 시스템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